그 남자 1호님은 애정촌이 아니라 다른 촌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것 때문에 안 골랐어요. 앞니 때문에. 너무 자일리톨 두께 쑤셔박은 것 같아갖고. 코트님 최고급 비주얼이세요. 지랄하고 정말. 아니 근데 나의 그래. 가치를 알아주는 게 너라면 난 싫어. 아 그럼 내가 봐. 안녕하세요. 네 어서오세요. 저희 그 진지하게 임하는 방인데 장난치실 거면 나가주시면 됩니다. 아 장난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 네네. 궁금해서요. 아 네네. 여기 애정촌이 아니라 불알촌 아닌가요? 죄송한데 방장님. 네네. 여자는 언제 오나요? 여자는 이제 두 분이 예약을 걸고 나가셔서. 아 예약 끝났나요? 네, 아니 이제 여성 두 분만 오시면 되거든요. 아 장편 나올님이 남자 4호로 준비를 해주시고. 아 여성분들 들어올 때까지요?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. 30분이나 걸려요? 네네. 그럼 4대1로 진행되면 예. 아니 어차피 두 명은 나가야 되는 게 맞죠. 왜냐면은 지금 뭐 대한민국 자체가 남초화 현상이 있으니까. 아 그건 맞네. 우진님?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알탄 끓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예. 남자 4호님. 예예. 자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? 어 여성분 오시면 소개하면 안 될까요? 아, 그 말씀도 하기 싫으신 거예요? 예예예, 예. 구역질 나가지고요. 아, 여성분 빨리 초대를 해주세요 그러면. 아 두 분 그 아 4대4가 근데 재밌는데. 아 여자 두 명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?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방 인원을 보고 들어오니까 여자 두 명 그 남자 1호님은 애정촌이 아니라 다른 촌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디요? 예. 무슨 촌이요? 그 불구스름한 조명들이 즐비한 그 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혹시 뭐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혹시? 아이 개새끼 말 더럽게 많네 씨발. 아니 여자 초대해 개새끼야. 아니요 저 진지하게 임하는 방이라. 아씨 뭐야. 아 진지하게 임하는 방이라. 아 뭘 계속 진지 계속 진지 처잡수고 계세요. 꼬꼬까까. 아이씨 이 방은 아직도 구하고 있네. 아니 아직도 불알탄 끓이고 계시는데 언제 끝나요? 죄송한데. 아, 여자. 아니 씨발 아니 씨발 여자 안 구해주면 이제 때려쳐야지 개 병신. 아니 언제까지 여자 구합니까? 아 좀 믿어주세요. 아니 알탕 아, 아니 알탕 국물 말랐잖아요. 안녕하세요. 어 여자 왔네요. 아 근데 그 저분이 이제 코트님 따라다니시는 분 같거든요. 지현익님? 지현익님? 네.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거 딱 티나는데. 아 근데 지현익님 왜요? 왜 어거지로 그 불알로 쌈 사세요? 아 그래서 쌈 사서 없애세요? 들켰네요. 예예예. 예, 예. 네. 아 미친 더러운 베크 새끼. 아 베크 존나 쫓아다니다. 진짜 싫어. 아 더럽네. 왜 쌈 싸지? 아 더럽네. 꼬꼬까까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예. 그 얼굴이 나오면 안 돼. 좀 부끄럽잖아요. 근데 방송 중에. 아 저는 방송에서 얼굴 안 보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얼굴 보고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. 일단 냄저님 그 저분 따라다니시는 분 같은데 어떻게 강퇴를? 아 저 남자 아니에요. 냄저. 아니, 그 어떻게 해야 되죠? 저 친구 냄저란 친구인데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. 어쩔 수 없네요. 예. 아니면 네. 그냥 여기서 그냥 밑에서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얼굴이 나온다고 제가 기론에 링크를 드린다고 뭘 꼬꼬까까. 진행 시작해볼까요? 네. 그 얼굴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그 방송하시는 분. 아이 그거 알았어요. 그거 씨발 몇 번 얘기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. 미안합니다. 2019년 사랑의 폭원 애정촌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남자 4호님. 네 반갑습니다. 네,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키 160 이하, 60kg 이상 사절하겠습니다. 아우, 좋습니다. 일단 남자 4호님이 지금 사진을 안 보내셨네요. 아, 저는 그 구글에서 노래하는 것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여러분들 그 얼굴이랑 이제 사진이랑 봤는데 첫인상 투표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. 네네. 저 잠시만요. 저 그 여자 2호 분 못 봤는데 저? 여자 2호분은 아까 사진 띄워드렸는데 이미 못 보신 네, 거고요. 못 보셨어요. 아 어차피 제 거니까 예 탐내지 말아주시고요. 피로지네. 쪽지가 안 되시나요, 사원님? 보냈습니다. 아, 오케이. 네. 자 일단 남성분부터 공개를 할 건데요. 남성 이제 2호님부터 갈게요. 남자 2호님.
이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? 저는 그분의 사진밖에 못 봐가지고 앞니가 되게 좀 매력. 아 여자 이호님 사진을 못 봐서. 아 예 예. 이호님의 깡냉이가 좋았나 봐요. 아 농담이고 그 못 본 건 제 잘못인데요. 앞니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저는 그것 때문에 안 골랐어요. 앞니 때문에 너무 자일리톨 두 개 쑤셔박은 것 같아갖고. 남자 사모님은 왜 이분을 고르셨죠? 이쁘게 생기셔서. 이쁘게 생겨서요? 아 귀엽게. 네. 좀 더 이제 텐션이 올라가길 바랄게요. 그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연결되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. 아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 쌍이잖아요. 네네. 저희가 이제 방구석에서 반스 한 장 입고 헤드셋 끼고 있지만 네. 여기서는 정장을 입으시다고 생각하세요. 아시겠나요? 남자 사모님? 네네. 네. 남자 사모님은 이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? 일단은 이분이 되도 않는 빵모자를 쓰셨거든요. 근데 좀 귀엽네요. 그리고 피부도 좋고 약간 V라인이 야무지세요 이분이. 아 네네네. 제 스타일이고요. 좀 왜소할 것 같아요. 딱 봐도 키가 한 160, 158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은데 머리 그 파마 컬도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화장법도 마음에 들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좀 도톰하고 예예 예, 좋습니다. 딱 네. 여친 삼고 싶은 여자예요. 네 알겠습니다. 남자 사원님은 여자 이호님 여자 아 여자 이호님. 네. 어떻게 선택이 받으시면 좀 기분이 좋나요? 아 네네. 아 아니 네. 아따. 그 여자 이호님. 네. 그 여자 이호님과 선택하시는 게 같아요. 네, 아, 네, 어머, 대상에, 네. 네, 그 여자 1, 2호님, 이제 1호님은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? 일단, 되게 자상하고, 네. 한 줄 줄 다 아는 남자가 여자를 네네. 챙길 줄도 안다고 생각해요. 네네. 네, 예를 들어서 여행 갔을 때 좀 한 좀 찍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. 아, 그쵸. 사진 잘 찍는 남자가 좋다? 네네. 알겠습니다. 여자 2호님은요? 그나마 제일 나으셔서 했습니다. 네? 아! 자, 여러분들 이제, 그 딱 보셨나요 혹시? 그 통나무 위에서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. 매력 발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통나무에서 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부터 할지 좀 정해. 아, 근데 저 일작 일단 저는 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것 같거든요. 통나무 그냥 가다가 나자빠져가지고 강가에 휩쓸려 떠밀려 내려갈 것 같아요. 사원님이 확률이 제일 없으시니까 일단 사원님 먼저 통나무 위에서 예예예 예, 예, 예.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사실은 저는 그래요. 여자 1호, 여자 2호도 좀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러운 얼빠 새끼들이라 생각을 해요. 저는 제 마지막 후보는 바로 장강 7호입니다. 예, 님들보다 장강 7호가 더 귀엽네요. 눈도 이쁘고 전 장강 7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존나 짜증나. 무슨 씨발 사진 보고 저거 얼빠들 고르는 거 아니야. 안 해. 역시 여자들은 아... 아 됐다 됐다. 방관리 개같이 할 거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? 아 형님 말도 마요. 목소리 이쁜 애가 구해놨으니까 우리 나원님 여자 소개시켜 드리려고. 아 진짜요? 아우 말은 뭐해. 나원님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 여성상. 아 좋아하는 여성상이요? 저는 일단은 키 158 이하는 예 네. 죄송한데 꺼져주세요. 그러면 짜리 먹방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언니님. 예. 아 그 언니님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 한번 올려드릴까요? 예예예 예, 예. 우리 나은이 크리스마스 때 외로우니까 언니님. 네. 크리스마스 때 시간 되시면 우리 나은이 뭘 좀 빼주세요. 뭐 무슨 소리야. 아 콧물 말하시는 거죠? 에이 알아서 하시고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주시고요. 예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예 저기 짱구 언니님. 네. 닉네임이 짱구 언니인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? 보통 여성분들이랑은 좀 다른 닉네임인데. 저희 강아지 이름이 짱구예요. 아 강아지 일단 탈락. 왜냐면 너무 강아지에다가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강아지한테 우리 애기야 뭐 어쨌네 전 동물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름 지어주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걸 자기 네. 이제 언니화 시켜가지고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죠? 저는 일단 패스요. 짱구 언니님. 네. 그 강아지가 종이요. 무슨 종이에요? 말티즈요. 아 이런 씨발 내려요. 방향 이제 아 짜증나. 아 뭐 같이 못 이겼어. 내려주세요. 예. 여섯 네. 살 때 그 말티즈한테 고추가 물려가지고 그 이후로. 아 트라우마가 있으시구나. 예예 예. 그래가지고 말티즈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예. 코코카카. 은배님도 이름 되게 이쁘신데 한번 올려볼게요. 네. 은배님.
네. 김은별님. 네. 아 죄송한데 목소리가 그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게 너무 그 티가 나는데 나우님은 정말 여기서 잘 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? 전 진짜 좋아요. 저는 진짜로 만약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같이 합방하고 게스트 방송 해갖고 아 나 진짜 토크온에서 만났는데 이런 여자가 토크온을 한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? 저를 만나기 위해서 토크온을 깔았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한 다음에 그날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고 바로 저는 이제 그 영화 한 편 때리고요. 예 그리고 네네. 나서 뜨밤 야무지게 보내겠습니다. 제가 8년 연속 이 소개팅을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오늘 무조건 책임지고 우리 코트님 크리스마스 때 여자랑 예예. 보낼 수 있도록 무조건 밀어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, 수진님 예. 한번 올라와 주세요. 네. 아 죄송한데 저분 지금 뭔가 좀 전동이 오는 뭔가를 좀 저 신체에다 꼽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역겹네요. 아니 근데 잠깐 님들 저기 시청자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돌고 돌아 이오라 이오라 그러는데 네네 지방 아니 방장님은 네네 왜 태릉 선수촌에서 도망쳤어요? 무슨 태릉 선수촌? 아니 토콘에서 한참 안 보여가지고 그 소문이 난 게 90km 앙증거리 네네 투포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또 좀 길이길이 또 저기 역도나 아니면 투포환 배우기 위해서 네네 저기 태릉 선수촌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뛰쳐나오셔가 다시 토콘으로 돌아오셨어요? 짱고언니님 제가 진행자로서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. 네. 그 짱고언니님은 그 코트님을 아시죠?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. 아 코트님은 알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솔직하게 얘기하세요. 솔직하게. 하는 이유로 장난치시는 거면 굉장히 곤란합니다. 이성적으로 어떠시냐고 물은 겁니다. 청구하시는 분 같아요 말투가. 아 진짜 솔직하게 네, 얘기해 주세요. 말투하고 얘기하지 마시고. 근데 나올님 예, 예. 방송할 때 몇 번 봤는데 네네. 등치가 실제로나 캠에서 봤을 때랑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. 아 제 등치 최근 근황을 보고 싶으시면은 네. 아프리카 공식 방송 아뮤소라고 있거든요. 거기서 아, 이제 어제 봤어요. 예 제가 어제 봤어요. 아 근데 나올님 예예. 아 진짜 기분 나쁘다. 저 여자 지금 나올님 재고 있어요. 뭐 등치? 아 그게 아니, 뭐가 중요한데? 아니 근데 중요할 수는 있긴 하지. 근데 일단 좀 들어보. 등치가 크면 안 만난다는 거야? 그런 말이잖아. 지가 뭔데? 야 너 이뻐? 너 나가 씨. 너 방대. 아, 네가 뭔데 코트님한테 난리야. 아, 방장님. 네네. 제가 족구이 생긴 건 사실이잖아요. 아니요. 코트님. 예. 저 진짜 솔직히 비아냥되지 않고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. 저번에 비아냥된 거 인정할게요. 몇 예. 년이 지났죠. 저 이제 솔직해졌어요. 솔직히 말할게요. 예. 코트님 최상급 비주얼이세요. 지랄하고 정말. 아 근데 나의 네네. 가치를 알아주는 게 너라면 난 싫어. 알아서 할게님. 아 네 안녕하세요. 오 여자네. 오. 자소 좀 부탁드려요. 자소 부탁드릴게요. 경기도 순거산의 23살 C컵입니다. 아 잠깐만 천박해 탈락. 왜냐면 C컵입니다라고 네. 얘기하는 거 자체가 자신의 아, 어떤 여성성 가슴을 강조하기 그렇지. 때문에 난 저렇게 미사일 자랑한 여자 싫어. 진짜 섬세하다. 저는 진짜 저렇게 미사일 자랑한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. 나 그것도 생각 못했네. 다른 분 수민님 올려볼게요. 네. 근데 저 사과 잘 깎는 여자거든요. 사과 잘 깎는다고요? 네네. 본인 대가리 본인 대가리나 좀 깎아주시고, 예 본인 대가리나 좀 깎아주시고요, 턱수염도 깎아주시고요, 여신 수민님과 네. 내려주시고요. 구시청님, 저희 선생 아세요? 아 나가 나가, 존나 웃겼네. 여러분들 코트님 이렇게 재미도 주고 웃음도 주는 BJ 분이신데 여자 좀 만나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세요? 그래, 아 진짜. 진짜 너무하다 그래, 진짜 눈물도 없다. 진짜 이쁜 언니도 아까 패스였죠. 네네. 타워님. 네 안녕하세요. 아 나가라고. 야라이 씨발새끼야. 야라이 씨발라마. 아니 자꾸 왜 니랑 역지? 아 개같네. 아. 아니 이런 모팔모랑 무슨 연애를 해요, 여러분? 아니 여러분 이런 모팔모 새끼랑 무슨 연애를 해요? 아 저는 관심 없어요, 여러분 왜 그래요? 예, 아 서로 상극인 거 보이잖아요. 아 나도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낼 사람이 없긴 한데. 아니 꺼져. 아니,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.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방장님 네네 저는 솔로로 보낼게요. 예 그냥 저는 아 그럴 수는 없어요. 선택지가 너무 박하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? 예 공주님 안녕하세요.
되게 녹음 같네 목소리가. 그냥 전원주 목소리 그냥 녹음해가지고 틀어버리네. 아니 왜 아. 틀지 저런 걸? 코트님. 아, 예예. 저 너무 죄송스럽네요. 아 괜찮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. 예 답이 없고. 그러면 뭐 저는 방해 안 할게요. 우리 코트님 뭐 하신 동안 계속 하세요. 알겠습니다. 혹시라도 네네. 혹시라도 진짜 그 저한테 그 관심 표현할 수 있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. 만약에 보면 괜찮겠다 싶으면 이어주세요 그때. 아 알겠습니다. 진짜로. 예예. 좀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예, 수고하세요. 예. 예. 짱구 언니님. 네. 그 강아지가 종이요. 무슨 종이에요? 말티즈요. 아 이런 씨발 내려. 방향 이제 아 짜증나. 아, 뭐 같이 보겠어. 내려주세요. 네. 여섯 살 때 그 말티즈한테 고추가 물려가지고 그 이후. 아. 아 크라우드가 있으시구나. 예예. 그래가지고 말티즈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예. 제가.